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물 많이 드시죠?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반대로 이런 분은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이런 분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좋은 경우 또는 물을 적게 마셔야 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먼저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 경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만성질환 중에 정말 흔한 질환이죠.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혈액의 점도가 좀 끈끈한 분들이죠. 당이 높을수록 혈액이 끈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물을 많이 드심으로써 혈액이 좀 묽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을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 초기거나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요. 만약에 당뇨가 너무 오랫동안 심해서 이미 합병증이 온 경우 있잖아요. 특히나 신장 기능이 나빠진 경우, 그런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진 경우에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더라도 합병증이 없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기에 걸렸을 때 또는 기관지염에 걸렸을 때 또는 폐염증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먹을수록 안에 있는 가래들을 묽게 해서 배출하기가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또 기관지에는 섬모들이 운동을 잘하면서 촉촉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 때도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면 당연히 탈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수분 보충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방광이라든가 요도에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자꾸 보면서 염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고지혈증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협심증이 있는 분들도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짠 음식을 좀 피하면서 물을 충분히 드셔주면 혈액의 점도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물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가?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지만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입니다. 신부전 아시죠? 만성 콩팥병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병에 걸리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되면서 신장 기능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부종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엔요, 심장의 문제, 신부전. 신부전이죠. 이런 경우는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에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폐로 무리 가는 폐부종이 생겨서 숨이 차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있는 분들도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경화 때문에 복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간경화가 초기 때는 괜찮은데요. 간경화가 좀 심해지다 보면 합병증으로 복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너무 과도한 수분을 섭취했을 때 복수가 찰수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도 부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부종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너무 과도하게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요, 물이 정말 건강에 좋은데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먹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물을 적게 먹는 게 좋다 이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물 항상 적당하게 잘 섭취하시면서 항상 건강한 상태 유지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